잊을 수 없는 하루가 있다. 아직 벚꽃이 피기 전인 4월의 주말 아침.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이틀이나 지나야 볼 수 있네. 환장 보고 싶다. 어? 찬영아! 환장. 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 안녕. 응. 안녕. 근데 너 아침부터 여기서 뭐해? 아, 벚꽃 구경하고 있었어. 응? 넌 슈퍼 다녀와? 응, 엄마 심부름. 아, 맞다. 너 아 좋아해? 아? 아침엔 아이스크림! 너도 한번 먹어봐. 응. 근데 이건 뭐야? 아, 이건 동물병 먹으면 나오는 건데 이거 나름 레어템이야. 그리고 이거 왠지 너 닮았어. 이상하게 생긴 거 같은데? 아, 이상하다니. 봐봐. 귀엽지 않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난 이렇게 생긴 애들이 좋다. 아, 맞다. 나 엄마가 기다리겠다. 먼저 갈게. 학교에서 봐. 어, 학교에서 봐. 생각지도 못했던 봄날의 작은 기적이 생겼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야. 그리고 얘 왠지 너 닮았어. 얘 왠지 너 닮아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야. 내가 제일 좋아해 너 닮아서. 아무 말도 내게 하지 말아줘.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그 애를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반장 보고 싶다. 그리고 뭐야, 거기가 학교였어? 난 또 어디라고. 와, 너 정말 진심이구나. 여기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면접 보면 돼? 응, 안 돼. 면접 봐도 안 돼. 뭐야? 아, 찬영이가 인형 눈을 붙이기 알바하거든. 그 짝꿍이라는데 애들 여기 멤버냐? 응. 그리고 걔가 아니라 찬영이거든. 그리고 뼈 아프게 잘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어? 근데 이 스티커는 뭐야? 아, 동물병 먹으면 나오는 건데 귀엽지. 너도 하나 줄까? 너 모으는 거 아니야? 나 줘도 돼? 응, 애들한테 워낙 많이 나눠주는 거라 상관없어. 너는 나에게 큰 의미지만. 아! 야, 너 괜찮아? 어디 가봐. 야, 이거 배인 거 같은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이 정도로 병원이야. 야, 잠깐만, 같이 가. 아직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뭐야, 오나리 왜 안 먹어? 그냥 오늘은 별로 배가 안 고프네. 나리야, 혹시 오늘 그날이야? 약 사다 줄까? 나 괜찮아. 얼른 밥 먹어. 얘들아, 근데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나 권승아한테 고백했다? 나리야, 진짜 미안. 내가 너무 당황해서. 오나리 행동력 하나 진짜 알아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권승아는 뭐래? 알겠대? 아니, 답이 없어. 답이 없다니? 나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자세히 얘기해봐. 아니, 그게 나도 학기에 고백하고 막 당황해서 도망치듯 나왔거든. 근데 그 이후로 아무 말도 없어. 나 이거 차인 거 맞지? 뭐야 그 자식? 완전 재수없어.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무슨 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나리, 우리가 가서 대신 따져줄까? 아니, 그러지 마. 해도 내가 해. 나리야, 일어나. 우리 매점 가자. 어? 지금? 이럴 때일수록 든든하게 먹어야 잘 살 수 있어. 그 요망한 여우 목을 뗄 때까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알았지? 어? 아니, 근데 나 진짜 배 안 고픈데? 나 오늘 아침 두 공기나 먹었단 말이야. 뭐? 두 공기밖에 안 먹었어? 당장 따라와. 날이 뒤통수 뚫어지겠다. 티 좀 작작 내지? 티가 나? 그럼 안 나겠냐? 네 행동 좀 돌아봐. 반장도 알아? 당연히 모르지. 너 오나리가 눈치없는 타입 아닌 거 알지? 근데 왜 모르는 거 같아? 너한테 관심이 전혀 없으니까. 저번에도 말했듯이 괜히 들켰다가 친구도 못 되지 말고 그냥 포기해, 응? 야, 주찬이야! 어디 가! 아,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 나리야, 우리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 그런가? 응. 이따 유나한테 좀 갖다 주자. 그래. 오랜만에 임윤아 매점 셔틀 한번 가는군. 어? 너 권승아 아니야? 지난 안 했지. 왜? 왜? 어? 아니야. 뭐야 쟤? 왜 인사도 안 해? 아, 못 봤나 보지. 성지야, 배고프다. 얼른 가자. 야! 야, 성우! 야, 어디가! 야, 가라! 가라! 은승아. 어? 너희 나 피해? 아닌데 내가 언제? 와, 지금도 피하잖아. 아니 그건 지금 몰라서 그런 거고.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냐고?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아, 그게...
알았어. 네 마음 알겠으니까 말 안 해도 돼. 근데 있잖아, 너 연예인 좋아하고 밤새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 18살 여자애가 남자한테 고백하는 게 얼마나 용기 낸 일인지 모르지? 그런데 건승아, 넌 그 고백을 거절할 용기도 없는 거야. 갈게. 야, 나리야. 야, 주찬양, 너 심부름 좀 갔다 와. 싫어, 귀찮아, 누나가 가. 아이씨, 이게 진짜, 야. 이 밤에 덩치 큰 너를 두고 내가 가야겠냐? 어? 빨리! 빨리 나가서 빵 하나만 사와! 빵? 어. 뭐냐? 카드. 여기요. 어, 찬양아. 자, 여기. 나 진짜 괜찮은데. 안 먹어도 돼. 그냥 먹어. 응. 근데 이 밤엔 여기 웬일이야? 아, 누나 심부름. 찬영이 너 누나 있었어? 응, 맨날 때리긴 하지만. 아, 그게 아니고. 아휴. 그러게, 꼭꼭 씹어 먹지. 그러다 체하면 어떡하려고. 아, 난 진짜 괜찮. 괜찮긴. 너는 왜 맨날 괜찮다 그래? 너가 그렇게 맨날 괜찮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미래랑 선지가 너 놀리는 거잖아. 아. 그런 거였나? 그리고 왜 자꾸 눈치를 보는 거야? 할 말씀 그냥 하면 되지. 그게 나보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랬거든. 그럼 중간이라도 갈 거라고. 뭐? 도대체 누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어? 우리 엄마랑 누나가. 어? 미안. 괜찮아. 이젠 익숙해서. 찬양아, 말해도 돼. 어? 너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친구들한텐 그래도 돼. 정말 그래도 돼? 당연하지. 다 해. 내가 너가 말 같지도 않은 말 해도 다 들어줄 테니까. 뭐 좋아해? 어? 나리, 넌 뭐 좋아하냐고. 어... 어?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나리야, 설마 어제 울었어? 아... 아니, 그게 어젯밤에...
어쩌다 보니까 찬영이랑 편의점을 털었는데. 그래서 그걸 다 먹었어? 지찬이야, 갑이 네가 우리나라 조련을 해? 제법인데? 아, 조련이라니! 내가 무슨 흰종이냐? 어? 몰랐어? 우리 유일당번도 있는데? 응, 나 화요일. 이 자식들이. 야야야야, 니네 그 소식 듣고 속 벌써 학생회장 선거 나간대. 그 5번 반장? 응!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우리 학교 학생회장이 워낙 대대로 유명하잖아. 전교생들의 선망어린 시선과 명예 그리고 인기까지 얻는 걸로. 러닝메이트는 누군데? 그 누구더라? 1학년 오유리? 걔랑 나간다던데. 5반 반장이랑 오유림이랑? 그래, 5반 반장이랑 오유림이랑. 오마이갓. 너 알고 있었어? 아니, 몰랐어. 나리야, 괜찮아? 응? 얘들아, 나 잠깐 권승아 좀 만나봐. 지금? 나리야! 오나리! 울지 마, 딸이야. 한숨도 못 잤어 밤새도록. 어지러운 마음을 쏟아 방 안에 발디딜 틈.